엄마랑 누나 어디 갔어? 엄마 아직 갔어? 네. 저거 먹어봐. 얘는 왜 염도색이야? 어려서 그래, 새끼라서. 사고 싶어. 이거 뭐야? 가지야? 모르겠어, 뭔지. 아싸, 인간아. 사시는 거 있으세요? 뭔지 알아야지. 이런 건 얼마예요? 얘네요? 8만원. 8만원이요? 네, 뭐 사육 세팅까지 하면 한 네. 제대로 길리실 거면 렉다 같은 데다 길리셔야 되고 네. 그냥 보통의 집에서 길리실 거면 한 19만원? 어, 그 정도? 그렇게 많이 근데 얘는 않네. 재테크가 되는 애들이니까 네? 재테크가 되는 애들이니까 아... 얘네 색깔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이제 교배를 시켰는데 색깔이 특이하게 나왔다. 그냥 몇백만 원까지 뛰니까. 근데 또 매니아들은 그거 다 사니까. 얘네들 따뜻하게 키워야 되는 애들이죠? 네, 그렇죠. 그거 필요 없는 애들도 보여드릴게요. 아, 아니 다음에 한번 올게요. 네. 네, 한번 보고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금짝이라니까. 어, 얘 색깔도 있으면 이쁘다. 우리가 투자하면 전화를 해갖고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고 오면 되죠. 네. 닭이다. 앵무새래. 이거 그거잖아. 체인슬라부터 열쇠인데. 와. 예? 얘는 코도 손바닥 이상 아파. 작은 애들. 괜찮네. 그래서 나 처음에 알았으면 저걸 찍었을 텐데 몰랐어. 와, 진짜 크다. 아, 열쇠요, 보급소. 우리 거기 한 2만원도 키워야 되는 거 같아. 원래 저 정도 키워야지. 앞에 쓴 거 같아. 엄청 비싼 거. 해양 열대. 야, 쟤네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네. 야, 내가 키우는 거야. 똑같은 종이야. 근데 이렇게 빨아야 돼, 얘네는? 어? 그거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져. 신기하다. 자고 있네? 엄청 크다. 그럼 눈 뜨지 않아? 가까이 가야 돼. 가까이 가야 돼? 어. 눈이 안
안 보이나 봐. 아니야. 자고 자는 거야, 지금. 와, 희귀동물 판대. 가왕밖에 안 나와 있네. 대상라. 이거 다. 이거부터네. 이거 어항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. 이런 거 다 해놓으면 되게 예뻐. 수초 딱 깔아놓고 진짜 물생활 하는 사람들. 유목 사온다. 저기 주시는 거예요?